도어 블록 11편 지하자원 개발. 11월 30일 남 십자성기 밑에 국권이 뭉친 광부들의 최고 책임자로 토목기사인 36세의 피토 레로를 추대하고 정부군과 대치하게 될 때 참여한 극한 투쟁자가 800명이었다. 총 책임자인 피터는 영국에서의 폭동을 일으켰던 경험을 살려 대장장이들에게 무기를 만들게 하고 조직적으로 남십자선 아래 자유와 정의를 위해 싸우겠다는 서약을 하고 시내를 행진해 갈 때 밴드까지 동원하여 프랑스 혁명 때 자유와 평등을 노래한 마셀 레이스를 불렀다. 12월 3일 천주교 측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정부군은 30명의 기병대와 125명의 보병, 24명의 경찰이 데모들을 공격했다. 70자루의 총과 30자루의 권총을 가졌으나 실탄이 없는 광부들은 속수무책으로 죽어만 가게 되었다. 그 당시 신문들은 대학살이라고 영국군을 공격했다. 이 시간이후 연쇄적으로 이웃광산인 벤디고에서 금광면허증을 태워버리고 대항하자 다른 광산도 함께 대항을 하게 되었다. 이에 굴복한 영국 정부는 금광면허세를 면제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호주가 독립하는 동기를 만들게 되었으며 호주 노동조합의 기초를 이루게 된 것이다. 1853년 영국 식민지 당국은 7년 안에 서부 호주들을 제외한 호주 식민지에 맞는 정치 제도를 마련할 것을 발표하였다. 1856년 반댐 랜드섬을 태즈마니아로 이름을 바꾸어서 식민지로 인정했으며 1859년 퀸즐랜드를 독립시켜 별도 정부를 만들었다. 그래서 호주는 독립된 별개의 식민지 정부가 5개로 늘어났다. 뉴사우스웨일스, 퀸즐랜드, 빅토리아, 사우스 오스트라리아 그리고 태즈마니아였는데 각 정부마다 조금씩 법이 달랐으며 선거권은 돈 많은 부자들 중 남자들만 가지다가 여자들은 1894년부터 1909년 사이에 점차로 투표권을 인정해 주었다. 1860년부터 남부 호주에서 농업기구를 개량하여 대량 밀농사를 성공시키자 NSW주 남쪽과 빅토리아주 북쪽 농민들이 이를 배워 밀을 대량으로 생산하여 외국으로 수출했으며 호주산 양털이 영국에서 인정을 받아 얼마든지 팔 수 있게 되자 2천만 마리였던 양의 수가 1만 마리로 늘어나는 양목장이 생기고 많은 양털을 생산 영국에 수출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1860년부터 1890년까지 30년 동안 호주의 젖줄인 머레이강의 수원지를 활용하여 과수원이 개발되고 많은 수확을 올렸다. 현재는 빅토리아주 북쪽 밀루루는 과일 생산지역으로 유명하다. 1863년은 로이스 호프가 퀸즐랜드에서 사탕수수를 재배하여 1890년에는 5만 톤의 설탕을 해외 수출하여 많은 돈을 벌었다. 이때 일꾼이 없어서 남태평양 주민들을 데려다 일을 시켰으며 이들을 카니카라고 부른다. 지금도 사탕수수 재배단지를 가보면 하루 종일 차로 달려도 사탕수수 밭을 벗어나지 못하는 지역이 있으며 경비행기로 씨를 뿌리고 비료를 주고 있다. 한국인 호주 이민 1호가 비행기 조종사들인데 사탕수수 농사용 비행기와 광산 탐사 헬기를 조종하기 위해 온 분들이다. 그 후 금강외에 무진장 붙여있는 지하자원들이 개발되기 시작해서 납, 아연, 동광이 곳곳에서 생겼으며 1m만 겉에 흙을 헤치면 석탄 덩어리가 묻혀있는 석탄 광산이 뉴사우스 웨일스 주변에서 발견되어 호주가 부자 나라로 탈바꿈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러자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이 노동력 부족 현상이므로 호주 식민당국은 영국인들에게 이민 보조금을 지급해주며 1860년에서 1890년 30년간 30만 명의 정부 보조 이민자들이 도착했다. 그래서 인구가 100만에서 300만으로 늘어났고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기존 토박이 노동자들은 이민자가 늘어나는 것을 싫어했으며 특히 중국이나 카니카 이민자들을 경멸하였고 결국은 1881년부터 1880년 사이에 각 식민지 정부들은 서부 호주만 제외하고 백호주의의 법을 통과시켰던 것이다. 세계 공행의 여파가 호주까지 밀려와 영국 자본가들이 호주에 투자를 중단하여 경제가 흔들리고 있을 때 1888년에 불어닥친 심한 가뭄으로 양식 해결을 위해 기르기 시작한 토끼 번식이 오히려 늘어나 농장과 목장을 파괴한 데다가 유럽 쪽의 공황으로 양털과 밀값이 떨어져 은행의 융자금 회수가 안 되자 1893년에는 은행 업무가 중단되었고 금 생산량도 줄어들어 폐광하는 곳이 늘어나 실업자의 수가 30%를 육박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1893년 서부 호주 갈굴에서 큰 금광이 발견되어 다시 금광붐이 일어나서 경제가 기사회생을 하게 되었다. 경제 불황이 계속되는 동안 피해를 많이 본 사람들은 노동자들 뿐이다. 그래서 퀸즐랜드에서 시작한 노동조합이 각 식민정부와 연계하여 호주 노동연맹을 만들고 정치에 참여했던 것이다. 이것이 호주 노동당의 시초를 이룬 것으로 노동운동은 애국운동으로 번지기 시작하여 자본가만 잘 사는 예전 사회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회를 이룩하여 자랑스러운 호주인이 되자는 것으로 비록 주마다 법은 조금씩 다르지만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통해 다 같은 메터십을 발휘하도록 했다. 1850년 각지의 수상들이 모여 호주 연방 카운슬을 만든 것이 연합의 기초가 되었다. 특히 NSW주 수상인 서 헨리 팩스가 연방정부를 만드는 데 큰 공을 세웠다. 그는 가난한 이민자로 영국에서 온 노동자와 기자로 일하다가 1854년에 NSW주 국회의원이 되었으며 1872년부터 1891년까지 수상직을 다섯 번이나 했다. 그러나 연방정부를 만드는 데 앞장서 기초를 만들었으나 연방정부가 세워지기 5년 전 사망하여 결과를 보지 못했다. 그는 1872년 뉴사우스웨일스 북쪽 작은 도시의 덴터필드에서 호주인들은 영국인이 아니고 호주인으로 귀합해야 한다 강조하여 많은 호응을 받으셨으나 마침 불어닥친 세계경제 공황의 여파로 실행에 옮기는데 연기가 되었다. 1891년 시드니에서 헨리 팍스를 위원장으로 해서 헌법 초안을 작성하고 호주 국방과 각주끼리의 관계를 철폐하는 골자의 초안은 작성했으나 경제공황으로 실행은 연기를 했다. 1895년 태즈마니아에서 국민투표에 붙인 것을 합의하고 헌법 초안을 수정, 보완해서 국민투표에 임하게 되었다. 연방정부 수립 국민투표를 실시했는데 강제투표가 아닌 자유투표로 1898년 4개주만 실시했는데 그러나 뉴사우스웨일스주의 득표수가 저조하여 대재투표로 1900년도에 찬성을 이끌어냈다. 1901년 영국 의회가 승인함에 따라 영국 연방 호주의 탄생을 정식으로 선포하였다. 호주의 연방정부는 이민 문제와 통신, 우편을 관장하며 식민지 확장에 주력하고 있는 프랑스, 독일과 세력이 커져가는 일본의 세력을 막기 위한 국방 문제, 호주의 각주끼리의 관세, 폐지, 파업, 조정 등을 위한 고난을 갖게 되고 초대 연방 수상으로는 시드니 대학을 졸업하고 베리시티였던 에드먼드 바톤이 자유당으로 당선되었다. 연방의회는 상하 양원제로 되어 있으며 하원은 인구 비례로 상원은 인구와 관계없이 각주에서 무조건 1명이 선출되었다.
그렇지만 연방정부는 영국을 대표하는 총독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가지고 있고 각주 정부도 총독을 임명하여 관할하게 되어 있어 완전 독립이라고 볼 수는 없다. 1910년 당시 유럽은 두 개 블록으로 나누어 처절하게 싸웠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터키가 한편이었고 프랑스, 영국, 러시아가 같은 연합국으로서 대치를 했다. 1914년 6월 28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황태자가 현재 보스니아 헤르체코바니아의 수도인 사루예보에서 세르비아계 18세 청년에게 저격을 당해 사망하자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는 강력한 응징을 하게 되었다. 기어이 영국도 1914년 8월 4일 독일 측에 선전포고를 했고 호주 역시 선전포고를 해서 독일 식민지인 파파뉴기니아를 뉴질랜드와 함께 점령했다. 이 무렵 18세 이상 호주 젊은이들은 호주 백인들에게 모국인 대영제국을 위해 수도인 멜번으로 모여들었다. 하루에 5,000명 이상이 지원했다. 이들은 대부분 사탕수수밭, 농부, 육가공, 도축업자, 광부, 인쇄공, 각종 공장 근로자, 그리고 빼앗긴 세대들인 원주민들, 평범한 청년들이야. 이들 지원자들은 세계 각국에 있는 식민지로 해가 지지 않은 모국 대영제국을 위해 싸우겠다는 생각을 가졌으며 원주민들은 돈을 벌기 위해 참전한 것이다. 또 한편으로 제수의 후에 영국 사회 저소득층 출신인 이민자들로서 모국의 상류사회에서 등한시된 호주인들이 잃었던 자존심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기도 했다. 그 당시 호주 제국군대에 5개월 안에 5만 명이 지원을 했으며 1915년 한 해에는 무려 16만 명이 지원을 했다. 그때 호주 인구가 490만 명이 조금 넘을 때 16만 명은 대단한 숫자로 젊은 사람들은 다 지망을 했다고 보아야 한다. 그래서 호주 해군은 전부 대영제국 해군에 편입되어 유럽으로 이동했다. 터키가 10월 독일의 편을 들어 참전하자 영국은 이집트의 전략 요충인 스웨즈 운하를 공격할 것을 걱정해 호주와 뉴질랜드군 훗날 엔작으로 불려짐이 와서 지켜줄 것을 요구했다. 다음은 12편 호주군 제1차 세계대전 참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